오늘은 내 마음을 편집해봐의 저자 최희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8년간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나를 찾는 여정을 담은 나대로 사는 건 축복이다와 내 마음을 편집해봐를 쓴 저자 최희정 작가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죠? 아, 네네, 그렇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그동안 두 번째 책 쓰고요. 네. 나름 뭐 바쁘게 지냈어요. 네. 첫 번째 책이 이제 나대로 사는 것은 축복이다였고, 네. 이번 책은 내 마음을 편집해봐. 네. 근데 네. 이 두 권의 좀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두 권의 책이 연결될 수 있었던 건 나대로 사는 건 축복이다. 그리고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나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책은 그거에 대한 실전편입니다. 네. 그럼 이제 내 마음을 편집해봐를 보면은 내가 어떻게 나대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네. 구체적인 실전 지침들을 알 수 있다. 네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그 이제 작가님의 그 제가 책을 다 읽어봤는데 네. 책 내용 중에서 살면서 꿈을 죽이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아, 우리는 제가 지금 이 나이 먹어가지고 옛날에 네. 왜 내가 이렇게 꿈을 죽이고 살았을까? 그거는 주변에 의식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아, 그건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그래가지고 휩쓸려 간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뭔가가 하고 싶은 이런 그 욕구나 이런 거를 진정성 있게 내가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남의 휩쓸려 간, 그러니까 남의 삶에 뭐라 그럴까, 둘러리로 산 거죠. 그래서 아, 내 꿈은 죽어 있었고 네. 남의 꿈만 쫓아가는 그런 삶이었죠. 그럼 뭐 작가님한테 뭐 주변에 계신 분들이 뭘 그렇게 안 된다고 했어요? 아, 뭐 나이를 먹어서 안 되고 내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안 되고 그다음 네.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네. 뭐 나는 이미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나는 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돌봐야 돼. 뭐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럼 뭐 주변 사람들이 그토록 이제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네. 다 된 건가요? 아, 주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던 거를 저는 역으로 했기 때문에 됐죠. 예. 그러니까 외국에 처음에 제가 갔을 때 뭐 영어도 안 되고 어떻게 가, 막막하게 거기 가서 뭘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 가봐야지. 네. 지금 안 하면 언제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제 뭐 나름대로 꿈을 꾸고 네. 또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뭐 하려고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대다수가 이제 잘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목표를 이루는 것 적잖아요. 네.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해야 좀 목표를 만들고 좀 이룰 수 있을까요? 아, 저는 거의 40 전까지는 목표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삶이 그날그날 이렇게 주어지면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책을 많이 읽으면서 나도 좀 저 책 속의 주인공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버킷리스트를 좀 적기 시작했어요. 버킷리스트에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프랑스 파리를 가서 에펠탑 가서 나는 인증샷을 찍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적고 어디 가고 싶은 나라를 적고 내가 거기는 책 쓰는 것도 있었어요. 버킷리스트에 책을 쓸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리고 전시회도 열 거야. 해가지고 한 100개 정도를 좀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것들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행동이죠. 그 행동이 이렇게 쉽게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버킷리스트에 적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작은 것부터 이렇게 좀 해보자.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좀 일찍 일어나서 책을 좀 읽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고치고 싶은 이렇게 습관 같은 거 이런 것부터 작은 것부터 저는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 작가님이 이제 굉장히 늦은 나이에 네. 남들이 다 이제 안 된다고 이제 가지 말라는 해외에 나가신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그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네. 뭐 그런 이제 해외 나가서 살아봐야겠어 결심을 하시고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제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게, 네. 되게 그럼 저는 사실 뭐 두렵긴 해요, 사실. 진짜? 언어도 잘 못하고 하니까 두려운데 작가님은 그럼 이제 그런 두려움들을 뭐 어떻게 극복하시고 어떻게 그 행동을 이제 하신 거예요? 아, 저는 그러니까 저도 영어를 좀 못했죠. 필리핀에 갔을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폴란드를 갔을 때도 그랬고, 그게 모든 게 용기인 것 같아요. 용기? 예. 왜냐하면 우리는 주변을 의식을 자꾸 하고, 영어를 못하니까, 나 영어 못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볼 거야, 이런 그쵸. 식으로. 주변 의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없으니까 행동으로 못 옮기고, 그런 삶이 이렇게 연속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세우고 용기를 가져야 한다. 예, 용기를 가지고 행동으로 남 주변 의식하지 말고 정말 아, 내면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영어 이름이 로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로즈야, 너 이거 정말 하고 싶어? 저 나라에 꼭 가고 싶어? 그럼 가야지. 이런 식으로 제 내면에 있는 또 다른 나와 이렇게 대화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를 하면은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겨나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책을 좀 많이 보고 작은 습관을 좀 이렇게 고쳐나가고 이렇게 자꾸 쫄아들고 남 눈치 보고 용기 없고 이런 마음을 이렇게 자꾸 책을 읽으면서 자기 내면을 좀 이렇게 좀 많이 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책에서 이제 참자를 깨달으면 고통에서 멀어져 간다. 네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내면에는 두 자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제안이 왔을 때 갈 건가 말 건가 나라도 있잖아요. 저 나라에 가서 일을 할 건데 내가 갈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이 안에서 충분히 두 자아가 계속 충돌을 해요. 너는 가면 못해. 뭐 한쪽은 아 그래도 가봐야 돼. 이런 그치. 식으로 충돌을 네. 많이 하잖아요. 이랬을 때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행적을 지나가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두려움이나 걱정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못 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일단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한번 가보자. 가봐가지고 거기서 일이 일어났을 때 또 다른 길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일단 저는 뭔가를 시작을 하면 그 유명한 그 해외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5초 법칙. 네. 카운트다운을 해요. 아, 네. 네. 5, 네. 4 이렇게 해가지고 네. 센 다음에 네. 오케이. 딱 행동으로. 오. 네네. 그러니까 안에 내면에 있는 잡념 같은 거, 뭐 안 되는 쪽, 뭐 부정적인 네. 거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서 편집을 해가면서 카운트다운 5를 해요. 5를 하면 아침에도 일어났을 때 일어나기 싫어요. 알람 시계가 이렇게 있는데도 그럴 때도 5를 세고 뻘떡 일어나요. 오. 그리고 내면에 있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커트를 해요.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편집하듯이. 네.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참자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자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다 소중하잖아요.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내면에 두 자아가 있고 이 나를 이렇게 우리가 명상을 하면 나의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 보는 자가 저는 참자라고 봐요. 이게 내 행동을 보는 네. 약간 알아차리는 거. 그러니까 약간 제 3의 시선에서 보는 건가요? 그렇죠. 관찰자 입장. 그 자아는 굉장히 평온하고 네. 완벽하고 이런 그 자아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니까 계속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네. 남과 비교를 하고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럼 참자의 시선에서 뭔가를 보면은 네. 내가 그냥 볼 때랑 뭐가 달라지는 거야? 참자의 시선에서 보면은 일단은 네. 마음이 좀 평온해지면서 한 발자국 뒤에서 생각할 수도 있죠. 평온한 마음이 되면서 아 내가 그걸 모르고 뭔가를 일을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 막 앞서잖아요. 네. 아 저거 될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기 때문에 네. 좀 더 이렇게 판단을 하는 데 있어도 좀 평온해지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친구랑 싸워가지고 네. 막 화가 많이 난 상태예요. 그럼 예, 이제 예. 참자의 시선을 내려보면은 일단 한 발짝 네. 물러서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나와 친구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보고 있는데 제2의 다른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죠. 좀 이제 그렇게 직접적인 그
그 관계에서.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은 네. 내가 그렇게까지 이제 화를 낼 일이었나?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싸울 일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새롭게 보인다는 말이죠. 네, 거죠? 저는 책 속에도 그 썼어요. 친구와의 그 갈등에 있어서 네. 한 발짝이 물러서서 내가 관찰자 입장에서 이렇게 본 거죠. 둘을 보니까 화도 살짝 가라앉으면서 모든 게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작가님 책에 따르면 이제 자신인 친구로 산다는 의미가요? 그렇죠. 내면에 있는 친구와 그냥 저는 로즈라는 그 이 영어 이름의 친구와 이렇게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살피면서 사랑하면서 얘를 이렇게 자꾸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조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쵸. 네. 그 조종하는 게 이게 내면의 나를 보게 되면 나를 보기도 바빠요. 나를 보기도 바쁜데 상대를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상대를 조종한다 그래서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죠. 예.